주부의 오래된 선풍기와 다른 선풍기를 비교해 보기로 했는데요. 2시간 동안 작동을 시킨 다음 온도는 얼마나 될까 재보기로 했습니다. 자, 깨끗한 선풍기는요. 보세요. 40.4도로 적정 온도와 차이가 없었지만 주부의 선풍기는 90도 가까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선풍기의 차가 무려 50도 가까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예. 모터 과열은 모터 주변에 먼지나 이물질 등이 끼게 돼서 모터 과열의 원인은 다름 아닌 먼지. 자, 모터가 깨끗한 선풍기와는 달리 보세요. 뜯어봤더니 주부의 선풍기는요. 모터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모터 주변에 먼지나 이물질 등이 끼게 돼서 날개 회전에 방해를 주게 됩니다. 회전에 방해를 받게 되면 모터는 더욱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열을 발생하고 과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터 주변에 먼지가 쌓이게 되면 날개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모터는 더욱더 열을 발생시키게 되고요. 그때 이 먼지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풍기가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터가 과열됐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강풍으로 작동을 시켰는데 미풍 정도의 바람만 나온다면 모터 과부하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모터 부분에서 노르스름한 냄새가 나는 것도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모터에 먼지가 낀 걸 확인했다면 청소해야 되겠죠. 자, 우선 청소기 청소를 할 때는요. 고무줄과 마른 칫솔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청소기 입구를 해체를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고무줄로 청소기 입구와 마른 칫솔을 연결시켜준 다음에요. 칫솔은 구석구석까지 먼지를 제거하고 청소기는 먼지를 흡입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도구만으로 손쉽게 먼지 제거 완료. 자, 눈에 보이지 않아 모르고 지나쳤던 선풍기 먼지 제거. 이제 초간단 방법으로.